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부정선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증거물들이 축적되었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무렵에는 유력 중앙지의 그런 중진 언론인들을 만나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할 만한큼 충분한 설명을 해줬고 그분들도 상당한 공감을 표현하는 선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6월 28일 인천 연수월, 8월 23일 양산을, 8월 30일 날 영등포을 재검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검표 과정에서 언론이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만큼 유력한 실물 부정투표지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그 밖에 파이낸셜 투데이의 안세영 기자,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신문 등을 제외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의 저항이 엄청나서 정권이 붕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무책임한 그런 그 허위 보도, 조작 기사, 그리고 사적인 보복이나 협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여당발 언론통제법, 정확한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수당입니다. 언론들은 반발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은 상당히 딱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야당이 약체인 적도 일찍이 없었고 또 언론이 약체를 유지한 경우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주류 언론과 다르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언론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비교적 고소고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에 기초한 방송을 운영하는 그런 원칙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크게 겪은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 형사, 소송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이나 또 그것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나 그리고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그리고 고의적 과실 추정 조항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상당한 재갈을 물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강한 반발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통제법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언론에 죄가를 물림으로써 현재 계속해서 집권을 원하는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탐사 보도 같은 것을 일체 중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정치 권력에 의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의 강화라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언론들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여당의 배품, 시혜를 바라는 입장이 된 것은 결국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4.15 부정선거로 인한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거 여당에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과 무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는 자신들과는 별반 관련이 없다고 믿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통제법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도 한국의 언론들이 자신들이 곤란함이 결국 그 뿌리가 4.15 총선과 같은 부정선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는 언론인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현재 숱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재검표에 쏟아져 나오지만 기존 언론들은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언론통제법이 언론에 국한되고 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은 거침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고 쏟아내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더할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를 도모하는 자들이 언론 통제만 그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이란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침묵하고 야당도 침묵하고 많은 지식인들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언론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나라가 기울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가 망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언론인들이 있기라도 한 걸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아예 권력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가 얼마나 큰 재앙이 될 것인가는 누구든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과연 언론인들은 그런 자각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큰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단합한 것처럼 침묵하고 또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이들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력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 관련된 선거를 이렇게 부정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언론인들이 침묵해서 되는가?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지금 한국 언론들에서 기이한 그런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고 더 많은 그런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주어지는 그런 언론제갈법, 언론통제법이 언론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피하고 싶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독재체제가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언론인들이 그렇게 드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통제법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통제법이 도입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겠죠. 따라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더 많은 언론인과 시민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